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집, 부동산과 관련한 데이터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붙어있으면 꼴보기 싫은 게 하나씩 나와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분명히 이혼율이 높아질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용품 업체라든지 그렇죠. 아~ 그 관련 산업들 네. 데이터 부동산 인기 지역을 제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인기 지역? 2위는 2위가 3위가 엄청 올랐어. 형 우리 고향이잖아. 젊은이들도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식 같은 거 잘못 샀다가는 바닥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요. 이번에는 부동산, 집 네.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을 다들 투기로서 생각하는데 이거는 공간으로서 집을 좀 일단은 분석을 해드릴까 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사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 늘어났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전에 모임 같은 거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무서우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녁도 이제 집에서 먹는 비율이 높아졌고 회식도 줄어들고 2시간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어떤 미디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 보는 퍼센티지 자체가 확 올라갔어요. 보시면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TV 시청하는 시간은 평균 50%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같은 경우도 13%. 아, 신문? 종이신문? 신문도 더 많이 봐요. 그리고 뭐 잡지 같은 경우도 10%. 영화가 한 22% 정도. 그 다음에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무려 30%가 늘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NS 이용하는 분들도 한 40% 정도 지금 넘게. 집에서 계속 인스타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온라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거잖아요. 52%. 네.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 저 3프로TV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은 늘었죠. 시청자 수나 시청 시간이 좀 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제 주변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화를 받는 게 영진이 형 친하지 않냐. 3프로TV 잘 보고 있다. 걱정해달라. 이런 연락을. 저도 오늘 들었어요. 심지어 받고 있어요. 아니, 저도 오늘 네. 6위에 채널에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네. 자랑하겠다고. 맞아요, 맞아요. 투자 VC분들이 어우, 거기 나가시냐고 자랑하겠다고 이러시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걸 좀 잘 생각하고 변화를 좀 미리 읽는다면 관련 주식에 투자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주말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는 TV 시청 시간이 지금 평균적으로 78분이 늘었거든요. 한 가정당. 78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TV 안 보잖아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건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어요. 아, TV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집에서 TV를 보다 보니까 예전엔 잠깐 잠가 봤었는데 긴 시간 보다 보니 안 되겠다. 너무 작게 느껴지고 화질이 너무 안 좋아 보이고 하나 사자. 네, 구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일하시는 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자꾸 앉아있으면 어때요? 아, 좀 조명이 칙칙한 것 같고 화려한 조명이 날 감싸야 되는데 이렇게. 저 식탁도 너무 낡은 것 같고 아, 집에 있는 시간이 옛날에 짧을 때는 뭐 어차피 밖에서 먹고 뭐 밖에서 다 하니까 그쵸? 괜찮은데 아,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쪽에도 관심을 갖는군요. 인테리어라는 단어의 어떤 언급량 자체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0% 늘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지금 SNS 같은데 집 사진 굉장히 많이 올리세요. 그리고 앱이라든지 뭐 SNS에서도 오늘의 집 같은 게 있어요. 매일매일 인테리어를 보여주는데 우리 부소장님이 거의 VIP 또 VVIP가 됐습니다. VVIP. 예. 하도 많이 봐서? 아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앱이 정말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활용해요. 보통 일반적인 인테리어 이제 우리가 앱이라고 하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 물건 산 거에 대해서 뭐 단순히 사진 찍는 수준이잖아요. 여기는 기본 메인 페이지가 뭐냐면 내 방 자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방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가구들이 다 클릭이 돼서 그 제품이 뭘 산지 링크가 걸려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클릭을 하면 그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등록을 하면 그냥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포토 리뷰 점수를 또 500포인트씩을 줘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점수를 엄청나게 줘가지고 저도 어느 순간 아까 진짜 딱 말씀하신 이렇게 말하면 테크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그대로 탄 게 집에서 계속 또 아까 TV를 보는데 요즘 영화관도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TV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TV 큰 화면이. 네, 그래서 저도 TV를 큰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오피스를 가는데 아 계속 좀 꺼림직하니까 그냥 집에서 해볼까? 이러고 있다가 모니터를 하나를 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니터를 32인치짜리를 집에다 딱 놓고 그거를 놀래니까 책상이 너무 작은데 하고 오늘의 집을 들어갔더니 이거 가구 세트가 요 정도 맞아요. 하면 되겠네 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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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네, VIP 질렀고 그리고 됩니다. 소파 소비량이 늘고 있죠 불편한 거야 좀 더 넓은 소파하고 푹신한 소파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파도 오늘 집에서 샀습니다 저도 지금 바쁠까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는 부부가 계속 마주치는 시간이 늘잖아요 내 공간에 대한 니즈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 이게 뭐 집이긴 하지만 분리된 단독 공간을 원하는 거죠 서재 비슷한 거라든지 그렇죠 예전으로 치면 아버님 때 치면 이제 서재인데 사실은 집안에 내 공간이 있다는 건 어쨌든 집안에서 어떤 권력 구조를 또 보여주거든요 이 코로나를 사태를 이유로 해서 네? 남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그래?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는 예전엔 서재였다면 나만의 취미 공간으로 좀 바뀌면서 여기에는 약간 키덜트 문화도 좀 들어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국내 가구 기업의 1월하고 6월 시가총액을 비교해봤더니 올해 1월하고 6월? 그렇죠 1월하고 6월 네? 시가총액을 비교했더니 한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조 5천억 원에서 6월 2일에 2조 2,300억 원 와 42%가 올라갔죠 네?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19.5% 늘었습니다 NX도 14% 퍼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는데 에이스 침대도 보세요 30.3% 아, 이건 뭐 제 생각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퍼시스는 네. 사무가구 위주고 맞아요 그리고 에이스 침대나 뭐 한샘 이런 건 좀 집안의 가구 위주다 보니까 그렇죠 사무가구는 떨어지고 그렇죠. 집안 가구는 올라가고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러다 보니까 이혼율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한때 이후에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보세요. 명절 같은 때 아내들이 참았다가 명절 이후에 그렇죠, 이혼율이 급증하잖아요. 코로나 때는 지금 일단은 저 인간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참고 있어요. 제가 예상컨대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분명히 이혼율이 높아질 거예요. 아 끝나면 높아진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전혀 반대의 또 통계가 네.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콘돔이 거의 판매량이 넘치다 못해 품귀 현상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집에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더 하던지 아니면 사이가 갈라지던지인데 그래서 이제 또 근데 거기 또 한 가지 이슈도 있긴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봉쇄가 당했는데 말레이시아가 콘돔 판매 한 20%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생산 20%를 하거든요. 아, 말레이시아가?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콘돔에 대한 지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딸리는 공급은 딸리고 있죠. 딸려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1년 후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개월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데이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콘돔 생산 업체 바이오제네틱스라는 데가 네. 지금 코로나 수혜주로서 감동을 받고 있어요. 아, 주가 올랐습니다. 네, 실제로 올랐어요. 아, 세계적인 콘돔 부족 상태이기 때문이고 네. 코로나 때문에 콘돔이 부족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재난 상황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많이 태어나죠 아 출생률이 높아져요 네, 베이비붐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2010년에 보면은 2월 버지니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록적인 폭설 네. 집 밖에 못 나가게 됐어요 네. 시민들의 어떤 일상이 마비가 됐는데 네. 이때 보니까 그 블리자드 베이비붐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어요. 폭설 베이비붐이다. 이때 이제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 이후에 태어났다라는 거. 10개월 후에. 맞아요. 1998년에도 이제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음 폭풍이 이제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이후에 아이들이 또 대거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베이비붐이 벌어질지 네. 이걸 예상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용품 업체라든지 그렇죠. 아~ 그 관련 산업들은 네. 또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 네.
아, 이거는 진짜 투자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뭐 이런 현상들이 특히나 뭐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날 거예요. 뭐 사이가 좋아도 아이가 나오고 안 좋았다가 극적으로 화해해도 그 순간에 아이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남극에 이제 우리도 세종기지가 있지만 처음에 이제 남극에 탐사를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 어떠냐?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아, 남극 무슨 세종 연극이 그렇죠. 있는데 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한대요. 예. 그 이후에는 아예 남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정된 공간인데도? 그렇죠. 왜냐면 보세요. 같이 붙어있으면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계속 붙어있다고 쳐요. 꼴보기 싫은 게 하나씩 나와요. 볼에나니 털 하나. 요가지고 싶어. 너무 꼴보기가 싫어. 지금 깎아주고 싶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남극형 증후군처럼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걸 극복하면은 또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극형일지, 남극형일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극형. 남극형. 네. 이렇게 될지.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어쨌든 이 3프로TV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CA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CA가 뭐예요? 특별 활동. 아, 오랜만에 듣는 그 아재요, 뭐. 야, 라떼는 수업처럼 CA가 있었지? 막 네. 뭔가 정보를 쏟아내진 않지만, 그냥 편하게 재밌게 들으시다가. 아, 좋습니다. 네. 뭔가 아이디어 하나 딱 걸린다. 아, 그런 컨셉 지금 오늘 정해진 건가요? 그쵸. 오, 좋네요. 좋아요. 이 미래를 딱 예측하고 네. 우리가 트렌드를 매주 전해드릴 테니까, 이 안에서 뭔가, 아, 이거 투자해도 되겠는데?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아, 육아용품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저희 구독? 좋아요. 갑자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구독 좋아요 하셨을 텐데. 네, 좀 해주시길 바래요. 경제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게 다른 술보다 그래서 맥주 많이 팔리고 있고요. 왜? 집에서 가볍게 영화 보면서 헤비하지 않고. 그리고 깡류 있잖아요. 우리가 이 1일 3깡 때문뿐만 아니더라도 이 깡류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낵류도 요즘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관 대신에 넷플릭스로 큰 화면으로 시리즈를 볼 때 내 손에 쥐어지는 썸띵, 이게 이쪽에 지금 주식도 엄청나게 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런 정보들 갖고 있으면 빨리 그 회사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그렇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인기 지역을 제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인기 지역 꼽아봤어요. 그 뭐예요? 뭐냐면은 네. 빅데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전국의 지역은 어디냐. 왜냐면 이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건 그 부분으로 사람들이 이제 집 사는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관심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1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결과인데 용산하고 강남 쪽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용산과 용산. 네. 이거는 사실 뭐 전해드리나 마나한 정보예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계속 네. 다루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위는 김포고요. 2위가 김포? 그렇습니다. 김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서울에서 벗어나서 김포에 이제 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뭐 그런 언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부터 시작해. 예. 3위가 대전하고 세종시. 아, 대전하고 세종? 형 엄청 올랐어. 형 우리 고향이잖아.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대전 사시는 분들 그 얘기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대전이 네. 계속 행정시가 들어는 오는데 네. 아파트 지을 공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네.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거에서 뭐 재건축을 하든지 뭔가 하지. 우리 집 안 올랐대. 아니 올랐어요 진짜. 저희가 이제 세종시랑 그쪽인데 네. 물어보시면 대전 쪽의 집값이 지금 예전에 그래? 한 4, 5억 하던 곳들이 평균 7, 8억 정도로 올랐다는 정보를 그래요? 제가 얻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전, 이건 어쨌든 빅데이터고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제로 네. 그 부동산 정보 관련해서 실제로 그 증감률도 한번 비교해 드릴 건데 대전 세종시 좀 눈여겨보셔야 있고. 되고요. 그 다음 4위가 전라도 쪽이 네. 여수 순천이 지금 왠지 모르겠지만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여수와 순천. 아무래도 요즘에는 바다 낀 곳들. 왜냐면 양양 같은 경우 속초 같은 경우가 지금 집값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일단 양양 고속도로가 뚫렸고 네네네. 서울에 투자하는 분들이 일단은 조금 적은 돈으로 미리 사두자. 약간 그 별장처럼 사놓고 나중에 이게 올라가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수도 앞바다 상당히 좋잖아요. 네. 이쪽이 아직까지 가격이 좀 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까지 가고 여수 순천. 네, 5위는 이제 부산이죠. 부산. 부산은 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 한국감정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0%로 맞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하락 끝. 예, 네, 하락 끝.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 0.21% 올랐고요. 강원도 0.06%. 보시면 세종이 0.44%. 실제로도 많이 올랐어요. 그 대전도 0.46% 올랐습니다. 네. 경상북도랑 전라북도만 마이너스고, 그다음 부산이 살짝 떨어졌지만 그 이외 지역들은 아주 미세하지만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하락세가 연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끝나고 네. 약간 다시 반등할 기미가 살짝 보인다. 보이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언급량과 뭐 그 가격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관심 갖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이 대표적인 투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투기라는 말까지 들었었는데 젊은이들도 나도 사실은 뭔가를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을 사기는 어떻습니까? 부담되죠. 돈이 없죠. 네. 부담이라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상화폐나 주식 쪽에 많이 투자하고 주식 쪽에 많이 좀 돈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건 리셀 시장인데 리셀? 예, 리셀은 뭐냐면 한정판이라든지 이게 작게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원하는 것들을 네. 사가지고 네.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뭐 돈이 얼마나 될 것 같냐. 뭐 그거에서 뭐 한 만 원, 2만 원 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나이키에서 나온 운동화가 있는데요. 네. 그 덩크로우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운동화예요. 이건데 청키덩키 스니커즈라고 해가지고 청키덩키요? 이해를 못하시겠죠. 약간 물감을 흘린 것처럼 하면서 무지개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20만원대에 처음에 나왔는데 저걸 20만원에 주고 사? 현재 리셀가가 200만원까지 치솟았어요. 20만원짜리가? 200만원. 왜? 그 왜냐면 네. 한정판으로 전 세계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개, 300개만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갖고 싶은 사람은 전 세계에 지금 몇억 명이잖아요. 가격을 그냥 사는 즉시 오르는 거죠. 예. 근데 심지어 지드래곤하고 이제 나이키가 콜라보해서 만든 게 있는데 이거는 지드래곤 사인 들어갔고 지드래곤이 직접 자수 놓은 꽃이 들어갔는데 2천만 원까지 최근에. 본인이 직접 자수를 놨다고? 아니 뭐 그걸 놓은 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찍었겠죠. 그래요? 2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이제 몇 달 전 자료인데 보세요. 1200만 원이고 실제로 팔고 있는 게 1300만 원. 이게 GD 콜라보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와, 운동화를 1300만 원 주고 아, 이건 이제 더 이상 운동화의 범주가 아닌 일종의 뭐 미술품 이렇게 거래되는 거구나. 그러면. 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이 모든 리셀 문화는 거의 다 이제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그러니까 Z세대 중심으로 흘러가요. 맞아요. 그들이 네. 이제 리셀 문화를 이해를 할 때는 인스타그램어블을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어블이라는 게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뭔가 핫하거나 힙하거나 뛰어나 보이거나 SNS에서 뛰어나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 남들 안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튄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내가 자랑을 해봤자 카페에 자랑하는 수준. 그러면 아는 몇 명의 카페인데 요즘에는 자랑했다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요 눌러주고. 아~ 그러니까 완전 그 관종의 삶에 가장 핫한 게 바로 이 리셀입니다. 리셀. 그래서 리셀 시장이 그렇게 큰 거죠. 그리고 뭐냐면 하나가 바로 확실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주식 같은 거 잘못 샀다가는 바닥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가요? 이거를 이 나이키사에서 더 찍어내지 않는 한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떨어져봤자 예를 들어서 뭐 비싼 건 100만 원까지도 하지만 20만 원짜리 산 게 떨어져봤자 그냥 20만 원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그냥 내가 신으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하방은 별로 뭐 네.
떨어질 게 없고 네. 위로 올라갈 때는 끝도 없이 올라갈 수도 네. 있으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런 걸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뭔가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울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냥 음모해서 따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네. 크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맞아. 만들었어요. 크림? 이건 뭐냐면 이 리셀하는 것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팔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 원래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사기도 있고 가짜도 있고 중고나라 사기. 그렇잖아요. 벽돌 오고 막. 그러니까 이걸 대기업에서 우리가 그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주겠다. 보증을 해주겠다. 얘네가 뭐까지 하냐면 이게 실제로 진짜인지. 상태는 어떤지까지 확인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셀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샤테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샤넬. 네. 샤넬. 샤넬 테크는 우리 저 전민기 팀장 아내분이 전문입니다. 전문. 아 그래도 우리 부서장님 네. 얘기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요. 아 일단은 이번에 그렇게 보면 가격이 네. 네. 그러니까 오를 거라는 거 다 뛰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샤테크가 그런데 똑같이 이 샤테크의 리셀 문화를 만든 게 지금 보시는 슈프림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맞아요.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 가면 슈프림 매장이 있고요. 그 매장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슈프림 리셀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매장인데 하나는 원래 슈프림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제품을 200개를 만들면 파는 매장이고요. 그거를 바로 사서 그 옆에 리셀 매장에서 그걸 팔거든요.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그 옆에서 사면 10배 가격에 사야 돼요. 그래서 되게 웃긴 일이요. 아까 벽돌 얘기하셨잖아요. 중고나라 벽돌 얘기하셨죠. 네. 슈프림에서 벽돌을 진짜 냈어요. 그랬는데 맞아, 벽돌 만들었어요. 벽돌이 500달러예요. 그냥 슈프림 하나 찍혔다고. 벽돌이? 예! 네. 이보세요. 이베이에서 499달러에 팔린다니까요. 벽돌이. 사실이에요. 예! 네. 아, 이런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스타그램어블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슈프림이 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한정, 그리고 욕구, 그리고 내가 이걸 샀다라는 거를 보여줬을 때 바로 들어오는 것도. 근데 요즘에 그게 돈으로 바뀌잖아요. 왜냐면 유튜브의 조회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슈프림을 샀습니다. 막 이러고 나면은 그 조회수로 돌아오니까. 슈프림 벽돌을 내가 들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MZ세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되게 머리가 좋다는 게 어떤 식으로 머리가 좋냐면 돈으로 치환될 수 있다라는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가 빠릅니다. 그쪽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이게 아 이게 얘네들이 이해는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럴 수 있구나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MZ세대는 뭐 밀레니얼 Z세대? 네, 밀레니얼 Z세대고요. 네, 보통 그걸 합쳐서 MZ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러한 특징들은 밀레니얼보다는 Z세대. 그러니까 지금 10대들 아니면 20대 초반 요 정도까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돈 되는 걸 바로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 거리가 되는 거.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런 거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옛날에는 주목받는 걸 한다고 그러면 아 관종이네 이랬는데 그게 주목만 받으면 돈으로 바로 바뀌니까. 맞아요.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내 통장에 돈이 쌓이니 나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걸 만들면 되는데 그러게 가장 되게 쉬우면서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이틀 전부터 줄 서 있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다 컨텐츠 거리가 되고 그럼 리셀이 되고 방송도 찍고. 아 그래요? 네. 자 이런 트렌드를 잘 또 알면 이 관련된 산업에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내가 직접 뭐 참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미스터 트롯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하나 그리고 부동산 집과 관련된 집과 관련돼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뭐 가구 얘기도 있었고 이 투자 아이디어들이 오늘 꽤 많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이거 듣고 지금 막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나 인사이트 같은 걸 조금 이 두 분과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